iMessage 전문 파일이 25기가나 돼. 와, 진짜 다 지운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다 따라오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리뷰하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제가 실제로 잘 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한테 영상으로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이 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매년 빼놓지 않고 맥 제품군을 하나 이상 구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기 전환에 걸리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그 결과, 타임머신과 마이그레이션을 경우에 따라 골라 쓰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기능의 이 강력한 복원 기능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맥을 쓰면서 제가 계속해서 쌓아오고 있는 불필요한 캐시 파일들, 한번 깔아보고 안 쓰는 앱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영상과 사진 파일들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 어제 도착한 M3 맥스 맥북인데 이상하게 이전 맥에서 종종 뜨던 바람개비를 그대로 보게 된다거나 캐시 파일들이 그대로 쌓여 있어서 앱 구동이 여전히 느리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모두가 겪고 있지만 각자가 사용하는 앱도 다 다르고 파일 관리 방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습관까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할 수 있는 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무려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사용했었던 클린마인맥 X를 사용하는 거예요. 막강한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는 만큼 유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맥 OS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그것을 통해 계속 파일을 생성하고 내보내는 생산성 작업을 한다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위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당장 구입하자마자 모두가 하면 좋을 우선적인 기능 먼저 보여드릴게요. 클린마이맥 X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또 찾는다고 한들 이걸 지워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시스템 정크 파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하고 옮겼는데 불과 2개월 만에 벌써 8기가나 새로 나왔어요. 세부 항목을 보면 사파리, 카카오톡, 스포티파이 캐시, 그리고 유니버셜 바이너리라고 호환성을 위한 파일들인데 우린 필요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찾기도 힘들고 구분할 수도 없는 캐시, 그리고 정크 파일들을 찾아줍니다. 이 파일들이 쓸모없는 파일들은 아니에요. 앱을 사용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다음 실행 때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캐시 파일들이 앱 스스로 관리해서 불필요해진 순간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만큼 만들고 앱 업데이트되면 다시 만들고 그냥 열심히 만듭니다. 이게 하나의 앱이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제가 돌려보니까 진짜 언제 실행됐는지도 모르는 앱들, 그리고 이미 쓰다가 삭제한 앱들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캐시와 로그 기록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용량을 잡아먹는 파일들이고 또새 시스템 대비 느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악성 코드 검사를 통해서 맥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정까지 들어가서 악성 코드 모니터와 DMZ 디스크, 그리고 이메일과 USB 드라이브까지 스캔하도록 설정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맥 환경도 악성 코드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당장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모니터와 스캔 범위를 넓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촬영할 때 자주 쓰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탭에서 최근 사용 항목 목록과 크롬이나 사파리의 검색과 다운로드, 방문 기록을 지우는데도 써먹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검색한 결과와 방문 페이지까지 불시로 뜨는 경우가 있어서 촬영 전에 이 부분을 싹다 지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macOS를 써왔던 분들은 그냥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앱만 삭제하면
전부 지워지는 줄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macOS 응용 프로그램도 별도의 캐시 폴더를 만들고 부가적인 실행 파일들이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없는 경우도 많아서 꼭 여기서 삭제를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앱 업데이트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앱스토어 업데이트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웹에서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필요한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앱들이 업데이트 하기가 좀 짜증나거든요. 사용하려고 하면 업데이트 알림이 뜨고 그러면 필요해서 켰는데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이건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캔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뭔가 내 맥의 공간이 이상하게 적은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파일이나 폴더 사이즈가 큰 순서대로 먼저 시각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iMessage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매번 지운다 지운다 해도 이게 맥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늘 첫 번째로 나와요. 보면 메시지의 어태치먼트가 무려 25기가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최근 컨텐츠들만 보고 나면 사실 전부 지워도 돼요. 이미 전송이 되고 필요한 건 사진의 저장이 완료된 파일들이라서 말 그대로 그냥 중복 파일이거든요. 이렇게 용량의 큰 순서대로 점검을 해나가면 빠르게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맥 어플 추천 영상으로 무료 앱과 유료 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단축키나 단축어를 활용한 앱들 그리고 시스템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클립마이맥 X는 이걸 쓴다고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작업이나 업무하는 방식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티가 잘 나지는 않는데 정작 가장 돈값하는 앱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기본이 되어야 그 위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앱과 확장 프로그램 사용의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맥 구입 후에 그냥 마이그레이션만 해서는 절대로 새 맥의 100% 성능을 느낄 수 없습니다. 보통 OS 판올림 하면서 맥도 교체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만 정리를 해줘도 확실히 가벼워진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클립마이맥 X는 영구 라이센스와 연간 구독권 두 가지 형태로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영구 사용 라이센스를 추천합니다. 이게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되지 1년 뒤에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침 제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와 사용하는 방법 더보기란에 적어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험 기간에 먼저 써보고 그 이후에 꼭 할인 받아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용하던 게 이렇게 연락이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정말로 내가 돈 주고 쓰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잖아요. 프로모션 코드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